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는 환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수익이 달러로 유입되는 현상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큐브엔터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36억 원으로 작년 대비 36% 성장하였고 콘텐츠 매출은 2분기만 보면 1분기 대비 80%, 작년 대비 420% 성장하였습니다. 큐브엔터의 주 수입원인 여자 아이들이 지난 6월부터 총 18개 지역의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어제는 여자 아이들의 5집 미니앨범의 트랙이 SNS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미니앨범은 17일 오후 6시에 공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자아이들의 지난 3월 중순 발표한 데뷔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톰보이는 뮤비 조회수가 1억 5천만 뷰를 달성하는 등 아직도 음악 차트에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난 9월 19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24일선을 돌파하였고 눌림목을 한번 주면서 61선의 단단한 지지선을 확인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재차 224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조정을 주었습니다. 224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에 여자아이들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매수는 지금 현재 16,650원으로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10시 30분 이후 정도 되면 16,000원대 초반으로 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조정을 줄 때 분할로 매수하시길 바라고 손절가는 60일선인 14,800원, 목표가는 20,4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큐브엔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